잘해 좋아. 이거 좀 아직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놓지 못하죠.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지하에 옷이 몇천 벌이 있어요. 네네. 그 몇천 벌을 하루 한순간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한순간에 옮겨드릴게요. 이거 체육관입니다. 짐. 짐은 저희가 짐. 잘 어울리는 거예요. 체육관은 영어로 짐이다. 짐입니다. 네, 짐. 네. 옮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항상 저 시작이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이시죠? 혜미. 네. 출근할 때 이런 걸 좀 보고 주세요. 네. 이 담배 꽁초가 얼마나 이게 독한 줄 알아? 내가 담배를 이거 몇 개, 한 20개 주웠는데 담배를 피우면 되 근데 2년 반을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네.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얼굴이 고약한지. 네, 선생님. 그리고 한복집에서는 이런 걸 입고 근무하면 안 돼요. 한복을 입어야지. 한복 입고 있는 거 같아. 내가 적응을 잘해줄 테니까. 티예요? 네. 들어와서 빨리 입자. 네, 선생님. 저렇게 예쁜 옷이 있는데도 안 입는 거예요. 드라이하는 옷이라고. 대충 구겨진 걸 입으면 사람도 입은 사람도 안 예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옷의 질이 떨어져 보이잖아. 옳지 않아. 네, 선생님. 가서 입고 와. 아, 네, 선생님. 입고 나오면 느낌이 달라요. 네. 아유, 예쁘다. 옷이 예쁘네. 방송 이후에 혜미 직원 그 옷 입고 있는 그 의상 무늬가 부쩍 늘었대요. 아, 그래요? 혜미가 아담하고 얼굴도 예뻐서 옷을 입혀놓으면 예쁘거든요. 네. 그것도 당연히 영업 전략이죠. 엄청 빠르지. 혜미. 네, 선생님. 이리 와서 SNS 좀 하자. 와, 게시물이 도대체 만 개가 있는 거예요? 팔로우보다 많아요, 게시물이. 하루 평균 한 10개 이상 올리시나 봐요. 그렇죠, 올려야죠. 저걸 통해서 주문이 들어와요? 주문이 들어오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한복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거죠. 네. 아, 올라가 있네요. 네. 백종원 선생님 당했다. 당했다라며. 영업을 당하다. 팔아요. 장다씨. 네. 나래도. 나래씨는 안 팔고 빌려갔습니다. 박나래한테 영업을 실패하셨네요? 네. 본인이 와야 되는데 스타일리스트가 오는 바람에. 아, 본인이 오면은 살 수 있는데? 그렇죠. 팔아야죠. SNS라는 거 필요성은 나는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SNS는요, 전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창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SNS 한번 해보자. 네. 예를 들어. 혜미 씨가 다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심영순 선생님. 우리 사장님기는 당나귀기에 심영순 선생님 한복 입은 모습을 한번 올려봐. 부담스러워. 가슴 올리게 해봐. 이게 뭔지 메마른 느낌은 와닿질 않아. 요즘에 고객을 감동을 해야 돼. 선생님, 저럴 거면 본인이 쓰시지, 왜 이렇게 자꾸. 아니, 이제 가르쳐 올리다 보니까. 근데 이거, 저는 SNS는 자기 감정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색깔이 좀 있어야 되거든, SNS 원래. 팀장 선생님 같기도 하고. 그래, 과거 생각. 근데 해시태그가 한바닥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입고 계신데 왜 손녀 한복을 걸어놨죠? 어머니 한복, 아버지 한복 다 있네요. 맞춤 한복. 그러니까 아버지 한복 검색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돌 한복도 걸리고. 덫을 엄청 지금 사방에다. 손녀 한복까지 있네요. 네. 짧게, 간결하게. 황금색 두루마기와 흰 비단 목도리를 겨울 목도리를 하시고 그럼 겨울이니까 목도리 하지. 그럼 겨울이니까 목도리 하지. 결혼 직장에서 만나서 참 반가웠던 요리 연구가 신명수 선생님에게 다거든. 뭐랄까 좀 가슴이 없는 내용이잖아. 가슴이 없는 내용이잖아. 네, 마음이 없이 해요. 우리 혜미는 또. 근데 나는
심영순 선생님은 요리를 한평생. 아, 한평생. 심영순 선생님께서는 한평생을 요리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박술련은 한복인의 길을 40년째 걷고 있는데 과연 나의 20년 후도 선생님의 모습처럼 건강하게 전문습으로. 난 이건 하는 것 같아. 길어. 안 봐, 그러면. 길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의 20년 후도 선생님 모습처럼 선생님처럼 내 모습도 건강할 수 있을까라고 누구나 조금 그치, 의문을 갖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제가 네, 그렇죠. 양반장님. 아유, 너무 가슴을 와닿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저는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멘트가 너무 와닿았어요. 조만간 같은 몸을 쓰시겠네. 예, 들어가시겠네요. 한번 해봐요, SNS. 아, 저 너무 인위적인 사진 아닙니까? 아, 저건 진짜 쓰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뭐, 닭에 대해서 써야 되나? 뭘, 예. 뭐라고 올렸어? 이봐, 이거는 지금 가슴이 없잖아. 이봐, 이거는 지금 가슴이 없잖아. 아름다운 우리나라 문화. 진짜 하나만한 얘기만 쓰면 진짜. 내가 닭띠여서 나는 닭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닭띠여서 나는 닭을 참 좋아합니다. 약간 초등학교 글짓기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닭띠여서 나는 닭을 참 좋아합니다. 닭그림 자를 걸었더니 기분이 참 좋아. 저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바닥해야지. 네, 선생님. 이게 이제 28하고 63세 차이가 이런 것 같아. 왠지 감성이 모자라. 하측을 접촉한 핸들을 참 잘했어요, 도장님. 하시겠습니다. 자, 먹어.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먹어. 네, 네. 저기 우리 4층에 한번 준비 다 됐나 한번 올라가 보자. 네, 그치? 선생님. 완전 이렇게 비어져 있었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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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봐. 한복 스튜디오 아니에요? 이 4층 공간은 소중한 고객님들이 한복을 맞추면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가 다 비단이 들어갈 거거든요. 지인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는 공간도 되고. 여기가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죠, 주방. 예, 이제 한복 팔아야 돼. 저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이건 황토방이에요. 황토방이요? 일단은 판매하는데 저기로 활용해요. 이거를 팔 거예요, 저 안에. 쉽게 영업이 안 되면 저기다 일단 밀어넣는 거예요. 와, 여기는 사지 않고는 못 나가겠네. 그렇죠. 힘들지, 그러면. 미쳐요. 쉬운 일이 어딨어. 다. 지금 여기 우리가 딛고 다니는 이 돌이 뭔지 알아? 이게 뭐지? 마천서. 여기 돌 장인이 해주신 거야. 경복궁 있지, 경복궁. 아. 담싸준 그 석수장. 장인이 이거를 해주신다고. 그리고 또 달라 보이네, 또 이러니까. 4층은 다 장인분들이 해주셨어요. 밟으면서도 우리가 새겨야 돼. 정말 우리나라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500년이라도. 그렇죠. 이봐, 거북이도. 저건 이제 대목장님이 하신 건데. 멋있다. 저분도 이제 그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 이런데 복원 작업하는 그 대목장님이 하신 거예요. 제대로 오신 거예요. 네. 용문이야. 와. 네. 아우, 너무 멋있다. 거북이에 용에. 이게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이 140만 원. 응? 저거는 이제 거의, 거의 200년 정도 가도 저 나무가 해지지 않는데요. 그런 공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마루만도 한 3,500만 원 넘게 들었어. 지금 이것도 그 소목장님 장인들이 만드신 거라 다 이게 문화재 선생님이 이렇게 장식도 한 거거든. 또 다 장인이 해주신 거고.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그냥 이거를 지금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잖아. 이거 은행에서 융자를 8억이나 받았지? 8억이요? 4층.
아니 그리고 지하는 네. 제가 인테리어를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네네. 그럼요. 아니, 만약에 오시게 자인을 데리고 올까 봐. 맞춰서 깔아야지. 이게 인테리어는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놓아야 돼요. 네네. 아, 제가 제대로 해놓은 거 맞춰서가 얼마나 멋있는 그 맞춰서를 저희가 지구가 있어 떨어뜨리고 맞춰서를 하면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해요, 두껍게. 선생님, 맞춰서 가는 데만 가격이 거의 한 5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들었어요. 이 정도 하면 뭐 떨어져라, 이게. 야, 아주 그냥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거 한 거란 말이지. 앞으로는 더 아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잘 지켜가야 된다는 얘기야. 한복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직원들이 좀 부담스럽겠네요, 네. 그죠? 예. 네. 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요? 손님 어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 다채선님이에요. 진짜 너무 잘 고치셨다. 잘 아, 선생님, 저희 팀. 여기 PD. 아, 일하러 오신 거구나. 네. 아, VR? 찍으러, 네. 지역신문부터 내가 한복을 홍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복을 좀 더 홍보하는 길이라면, 알리는 길이라면 VR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대박. 이 VR이 뭔지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 VR 한 번도 써보신 적 없으시죠? 그럼요. 우리는 그런 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네. 모자만 좋아해. 쓰는 거 모자만. VR은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눈에 쓰는 건데. 아. VR은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눈에 쓰는 건데. 아, 그래요? VR이 뭔지도 모르고. 몰라. 그냥 한복으로 알리는 길이라면 그냥 아. 하는 거죠. 네. 사실 첫 경험이시죠? 아. 처음 해보시는 네, 거죠? 네, 처음이에요. 한번 제가 써볼까요? 여기로. 이거 쓰면 이게 이제 입체로 보이는 거죠. 입체로. 아, 저런 거 우리 어지러워 안 좋아하는데 한복을 안 입다니까 그냥 하게 된 거지. 근데 진짜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진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 이런 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그냥 선생님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뭐 한번 열심히 또 VR을 통해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또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돌았습니다. 슬랙 치겠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 그럼 이 여기 입혀져 있는 게 홀레 전통 홀레복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홀레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귀할 때는 본인들이 만들어서도 있고 뭐 이랬지만 지금 이거는 결혼식을 끝내고 나면 네. 시대 예를 드릴 때 입는 화롯이라는 옷이고요. 아 이렇게 나오네. 저렇게 찍네. 그날 찍은 거구만. 신기하다. 오죠. 입고서 그리고 이제 패백을 드렸다고 하죠. 네.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나면 꼭 전통을 하시니까 네, 정말 아니죠. 나중에 이제 우리 동혁군 아, 장가 갈 때 우리 동혁군 장가 갈 때 입어야죠. 이제 아기들한테 입혀야죠. 여기도 영업을 지금 해야죠. 일하러 오신 분한테도 네. 앞으로 한 5년 후 우리 동혁 꾼이 입어야 되겠죠. 아, 근데 네. 이런 전통 홀레복은 이제 네. 요즘에는 또 예쁘게 해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저 옷은 아마 외국에 가면 유럽에 저런 옷을 입고 가봐야 얼마나 멋있다고 그러겠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저런 옷은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구매를 해야 돼. 나중에 우리 이제 동혁군 장가가 또 다시 영업을 합니다. 아, 영업이 네. 아, 네. 기승전. 저 대표님 아들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네. 제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자르고 다시 저 산으로 가게 선생님을 다시 모시고 강의를 해야 되나 360도 카메라라 편집이 힘들거든요. 네. 이제 동혁군이 커서 어른이 되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 틈새 영업이 한 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 다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예. 편집도 쉽지 않은데. 네. 이제 동혁이 결혼할 때도 옷을 두 벌은 해야 돼. 겨울에 입으로 우리 동혁이 이제 바지 저고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또 동혁이 나왔어요. 동혁이 됐어요? 지금 25. 대학생? 아. 네. 그러니까 아니 졸업했어요. 회사 취직해 다니고 있어요. 아니 동혁이 졸업한 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남의 다 알아. 그래야지 한복을 팔아. 그래야 맞네요. 예. 우리 빨리 저기 아드님 장가를 가야 이걸 파는데. 네. 저희 강의 내용에 남을 수가 아, 없고요. 없을까. 아, 씁쓸해하는 표정이죠. 홀레 때 입었던 그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양단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아, 네. 양단하고도 한복에 입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누구야? 어, 전광훈 씨 아니에요?
아유, 뭐야? 선생님, 갑자기. 우리 촬영팀인데? 우리 이제 촬영한다고 같이 싸갖고. 아, 진짜요? 아, 친하세요? 네, 한 20년, 2년. 20년. 요즘에 예능 대세 아닙니까? 야, 정광렬 씨 오셨으면 오늘 또 한 벌 사가시겠네. 네, 팔아야죠. 야, 오늘 뭐 이렇게 이쁘게. 우리 촬영 중이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저기. 맛있는 빵입니다. 스태프들. 네, 스태프들. 이게 많은 양을 보니까 나 먹으러 갖고 온 것 같진 않아. 아니, 아닙니다. 아니, 여기 많이 드시잖아요. 야, 많이. 어떻게 소문 들었나요? 내가 많이 먹는다. 와, 많이. 이렇게 통이 크세요, 두 내외가. 어? 두 내외요? 두 내외라니요? 네, 뭐 되는 거예요? 아, 부인이에요. 저 아, 부인이에요? 아, 진. 예쁘죠? 나 전광률 씨 아내분하고 밥 먹은 적 있는데? 아, 진짜? 기억 못해요? 아, 그래서 내가 낯치고 있구나. 아. 정광열 선생님과의 인연은요, 한 20년 좀 넘는 것 같고요. 두 부부가 패션쇼 할 때도 와서 모델을 해줬던 그런 인연도 있고요. 항상 이렇게 지나다가 간식은 뭐 거의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한 박스씩 사오는 그런 돈 큰 배우이거든요. 네, 스웨트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만나면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 뭐. 만나면. 야, 이거 영업. 아, 저 정도면 한 세 번 팔아야죠. 네, 영업 전수 딱 나오네요. 먹은 만큼 해라 이거죠. 아, 이게 영업 전략이구나. 완전 무장 해제됐잖아요, 저렇게 되면. 아우, 배불러, 배불러. 선생님, 그러면 한복을 한번 선생님께서. 밥 먹여놓더니 이제.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기분 좋아지거든요. 오케이. 배가 부르면. 아이고. 아이고, 맡겼네. 뭐, 물이야? 예, 괜찮아요. 선생님,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드세요. 미끼를 물어버렸어. 선생님, 허준이 몇 년 전에 하셨어요? 그게 자연스럽죠? 토크가? 21년. 21년. 그게 벌써 21년이 됐군요.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변함이 있어, 선생님. 가까이 보면 있구나. 그때 좀 잘생겼었어요. 똑같은데? 너무 비슷한데? 네. 그때는 좀 이렇게 뽀송뽀송함이 있었어요, 그래. 선생님. 이건 뭔 소리요? 네? 가끔 이제 재방송해요. TV에서 보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들 모습이 좀 보이긴 해. 우리 아들 모습이 좀 보이긴 해. 귀여워요. 아들 너무 귀엽다. 미국에서 취직해서 예, 사회인이에요. 미국에 있으면 한복 살 일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죠. 팔아야지. 팔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야, 우리 동혁이가 빨리 장가를 가야지. 겨울 한복, 여름 한복 다 이렇게 좀 팔아야 돼. 근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러셨잖아. 동혁이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다고. 뭐 빨리 보내고 있는데 뭐 일하느라고 바빠서요. 저는 진짜 나는 선생님한테 되게 놀라운 게 항상 매장에 오면 선생님이 항상 직접 손님들 응대하셔. 내가 있어야 한복이 또 팔려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국민 배우 정광렬 선생님 그리고 국민 배우 나왔죠? 한테도 좀 뭐라도 하나 팔아야지 될 것 같아. 좀 뭐라도 하나 팔아야지 될 것 같아. 아니 정광렬 씨는 그냥 놀러 온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네. 부인 이제 간식 싸들고 이제 응원하러 오긴 했지만 그쵸? 저럴 때 이제 팔아야지. 아니 근데 한복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는. 사실 이 한복을 사주는 것도 문화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여기서 만약에 영업을 하면 전 인정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한복이 필요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일하러 오신 거잖아요. 일하러 오신 거고 계속 세뇌를 시켜야 되죠. 예. 선생님한테 조각 조끼 수족기 좀 갖고 와. 언제 준비하셨는지 이 계획이 있으셨네, 선생님. 아이, 그럼 우리는 만나면 동혁이가 장가를 금방 가면 갈 것 같았는데 이게 금방 갈 것 같지 않아. 블랙에다가 살짝 아, 그거는 아니면 선생님 그거 한 번만 살짝 걸쳐줘 보세요. 그래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혜미 씨. 멋진 자켓. 네. 그것만 빠지면. 아니 갑자기. 아니 간식 먹다가. 네. 문은 걸어 잠근 것 같고. 네. 선생님 양복도 멋있지만 이제 한복을 입으셔야 되니까. 선생님. 한복 아, 멋있다. 어 정원 씨 또 잘 어울리네요. 선생님 이게 선물이 아니라. 네, 이거 절대 선물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저렇게 입혀주면 선물인지 알지, 사실. 그렇지. 본인 취향 묻지도 않고 입혀놓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 예, 근데. 좀 작은 것 같아. 좀 아니야. 근데. 선생님 앞으로 다이어트를 계속 하시고. 다이어트라고. 아니, 근데. 선생님, 솔직히. 선생님. 요거는. 예.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사이즈가 예. 조금 그러니까. 전광렬 씨 저 정도면은 안 사겠다는 얘기. 그러게 부인 거는 잘 넘어오는데. 예.
도대체가 이 정광란 선생님은 조금 그러네. 아니 저 색깔을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아니 저런 작품은 천연염색이에요. 난 인조염색 매니아라고 할 수 있잖아. 난 합성 좋고. 전용문 씨는 아, 영업 안 당하겠다. 그러니까 느낌만 보면 되고. 어 혜미. 어 혜미. 어 전복 오래. 전복. 어? 전복을 매겨 갑자기. 갑자기 전복을 먹여요. 저는 네? 전복을 결국 오지호 씨가 명절마다 우리 집에 보내는 거. 오지호 씨가? 네. 네. 내가 굉장히 오지호 씨도 그... 영업 당했나요? 어 그렇죠. 네. 아이고, 볼 때도 한 번 갈았죠. 이야. 새우장에 나물에 한정식 집도 아니고 어머머. 전복에. 진짜 저렇게 맛있게 또. 근데 저렇게 먹고 나가는데 한 벌도 안 사기 힘들겠다. 그럼. 그러니까 저기 앉는 것 자체가 일단 영업을 당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복 나오기 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어떤 어릴 때부터 배를 너무 골고 자란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면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은 오셨으니까 드셔야지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빨리 선생님 드시도록 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저기 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좀 두 분 쫓기고 있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 버티도 못하고 저도 묻히면 사야 돼. 네. 불안한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빨리.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어? 근데 사실 저 밥상은 거부하기가 어려워. 너무 맛있어 보여. 수라상이다. 먹긴 먹을게요, 선생님. 야, 요 한 숟가락이 이게. 아유, 야, 요 좀 그렇긴 한데.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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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미끼를 물어버렸어. 근데 음식은 진짜 너무 최고급이네요. 이제는 대단하다. 하여튼 그 VR 한다고 너무 애쓰는데 진작 본인 일을 했어도 물론 일을 계속 해왔지만 너무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델로도 서주셨잖아. 모델. 네. 스텝 모드를 매기는 그런 스케일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옷을 알려줄까 입어줄까 뭐 이런 것들이 완벽주의자. 그래 말씀을 갑자기 또 이렇게. 거기다가 너무 몸 관리 잘하고. 아, 선생님, 스피디. 아니, 그리고 나 막 사고 싶어졌는데. 어, 저거, 대표님이 사고 싶어졌대. 옷 사줘. 이거 사자, 하나. 아, 이거 예쁜 것 같아. 사자. 네, 사야 돼. 그죠? 이거 하나 사자. 아, 안에는 넘어왔네요, 그죠? 예, 예, 넘어왔어요. 아니, 정광열 씨가 좀 그래. 컬러는 지금. 잘 어울리잖아요. 저 그냥 아파. 나는 짧고. 아니 원래 요즘에 아니야 요즘에 크게 입는 게 유행이야. 유행이야. 요새 유행이야. 크게 입는 게 유행이야. 선생님 모르는군요. 사줘 사줘. 나 이제 밥도 술술 넘어갈 것 같아 선생님. 이제 산다고 마음 먹으면 이제 밥이 더 맛있어지죠. 이봐 이 각시는 패션을 알잖아. 딱 이렇게 커도 이렇게 풀어야지. 그럼 이렇게 단추 위치가. 아 위치는 이제 다 바꿔서 다시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광열 씨한테 팔았다고? 배우 정광열 배우한테도 팔아야 돼요. 지금 수선을 해놨어. 아, 팔아야 돼. 아직 안 팔렸죠? 네, 아직 안 팔렸어. 안 팔렸어. 아는 걸로 팔고. 정광열 씨 입자. 어. 선생님, 우리 인증샷 찍어요. 찍자. 네. 선생님, 여기 사진. 네. 사진. 이제 이게 사진이 이제. 자, 최소 100장이에요. 네. 박 대표님과. 혜미 씨도 제가 사진 몇 번 찍어드렸는데 네. 정말 기계인 줄 알았어요. 아무 영혼이 없어요. 제 표정 몇 표정. 항상 저렇게 찍어왔기 때문에. 근데 얼굴 너무 조그맣게 나오는데? 너무 뒤로 가셨어요. 잠깐만 있어봐. 습관이세요, 습관이세요. 예. 너무 뒤로 가셨어요, 이게. 선생님 얼굴 작아서 네? 앞으로 가야 돼. 아, 그래? 그럼. 네. 아, 워낙에 또 연예인들이 얼굴 너무 작으니까. 맞아요.